좀 깊은 곳에 한낚시하면 슬슬 가고 있습니다. 저 잡으러 갈까요 말까요? 귀한 생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포산 늑대 TV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고 싶은 짐승 대능TV의 대포산 늑대입니다. 금어기 전 마지막 낙지 해루질을 왔습니다. 오늘도 낚시도 낚시였지만 정말 화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분이 없어지길 바라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어기 전 마지막 낚시 해루질 가봅시다. 오늘도 역시나 얘들아 뭐라고? 자, 여기도 포인트 초입해 보니 발자국이 무수하게 나 있는 거 보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습니다. 파도도 좀 있고 여기는 좀 깊어도 깊은 곳은 안 봤을 것 같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고 몇 마리가 날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네요. 자, 방금 지나가는데 아 너무 작습니다. 보이시죠? 낙지, 아기 낙지. 아 이런 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잡아가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건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좀 놔주십시오 제발. 예, 네? 잘 가. 다음 컷에서 만나. 바이바이. 자 저기, 자 저기 사이즈 좋은 해삼 두 마리가 나란히 있는데요. 어, 저 낚시 몇 마리 많네요. 요도 있고. 자, 자, 어이구 해삼 하나, 여기 둘. 자, 해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가져가서 아버지 드릴까요? 해삼이 좀 많으면 좀 많이 가져갈 건데. 해삼이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마리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그래도 사이즈 좋으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 계속 나올지도 모르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사이즈 좋죠? 해삼. 아 방금 아 또 파도신 저 돌바위 사이에 먹이 활동하고 있는 낙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저 카메라를 달니까 갈고리가 안 들어가서 저 떼든지 불편해 죽겠네요. 어차피 안 쓰는데. 자 이것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핏물 좀 생겼죠. 이것도 가져가겠습니다. 오케이. 우와 군소가 우와 진짜 이게 더 크다 이거는. 우와 저번 거보다 우와 우와 야 열감 보자. 우와 진짜 크다. 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군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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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죠 군소. 와 보라색 물 와, 진짜 와 너무 크다. 와 이거는 진짜 농구만하다. 가. 우와 씨, 겁나 크네. 안녕 낙지는 어딨니? 좀 가르쳐줘라. 자 저기 낙지 좀 깊은 곳에 한낚시 한번 해가 슬슬 가고 있습니다. 저 잡으러 갈까요 말까요? 아 좀 깊고 아유 너무 찾았으면 힘들어서. 근데 잡으러 가야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원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낚시라서. 우와, 자 수경을 좀 올리고 어디로 숨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와. 자,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하, 이게 사람 안 들어간 데로 가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죠. 다니기 편한 데는 생물이었고, 좀 다니기 불편한 데로 가야, 그래도 뭔가를 좀 보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계속 잡아내겠습니다. 어휴. 자 여기 스킨이
사람 이름만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방금 돌면서 죽었는데 스킨이 전복가다 걸려서 던져놓고 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다 죽었어요. 자, 살이 다 싸가죠. 이, 봐라, 이래 뭐 먹을 거 했다가 누가 나와가지고 하니까 또 버려놓고 찾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예? 이 아까운 전복도 이게 의미될 것이지만은 귀한 생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반성 좀 하십시오, 스킨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러지 않지만은 누가 그렇게 하지요. 스킨 하시는 분 이러지 말라고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장소는 수년 동안 수십 번 들어간 장소이고요. 국포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단 한 번도 전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물론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 전복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킹싱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복을 20여개 정도 잡았다? 손바닥만한 그 사이즈의 전복이 20여개나 되는데 제가 과연 수십 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볼 수 있을까요? 이건 99% 확률로 스캔하시는 분 채취하신 게 맞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 하시면서 해루질 계속 하시길 원하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양심적으로 즐겁게 해루질 하시는 분들 욕듣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분들,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아시는 분들 아재 인정입니다. 혹시나 제 영상 보신 분들 중 저 조가망 쓰셨던 분 분명 뜨끔할 겁니다. 뭐 덕분에 조가망 하나 득템은 했습니다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해루질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